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. 라며 불출마 의사를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. 유 전 의원은 또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